그렇다면은 이 후보자 토론회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? 여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보자 토론회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? 첫 번째는 법적으로 규정된 선거운동 방식이 바로 후보자 토론회이기 때문인 거죠.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사실은 대단히 규제 중심의 법률입니다.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좀 더 많이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중에서 유일하게 이 후보자 토론회는 해야 된다라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선거운동 방식이거든요. 그렇다면 왜 법에서 굳이 후보자 토론회의 개최를 명시해 놨느냐. 이것은 아무래도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두 번째 이유는 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일상에서 정당과 후보자를 짧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후보자 토론회가 유일한 거죠. 이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정강, 역량, 그리고 자질, 비전 등을 직접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자 토론회는 다른 선거운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용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그뿐만 아니라 주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와 더불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직접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. 후보자 토론회의 원칙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경쟁자들이 진술된 주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적절하고 동등한 시간 배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중들의 결정이나 선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유권자들도 후보자 토론회를 볼 때 단순한 그 수동적인 입장에서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. 후보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도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사실과 어긋나는 것을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. 즉 후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팩트체크도 하고 또 상대방 후보의 정책이라든가 공약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판단의 기준을 삼는 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의미 있게 투표되는 그로 인해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그야말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